제주시내 한 실내 골프 연습장이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도 신규 회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회원권에 대한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실내 골프 연습장입니다. 입구에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다가 나흘 전에 폐업한 겁니다. 골프 연습장에 등록된 회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각종 기계에는 빨간 가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업체 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회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회원은 문 앞에 있는 안내문을 보고서야 폐업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거 폐업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전혀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거나 한 게 없으신가요? 한 게 없어요. 저도 11년 만이고 저거 처음 먹었어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업자가 사전에 폐업이나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가량의 회원권을 구매했고 폐업을 한 달 앞두고 6개월짜리 신규 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저는 이제 매니저분하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여기 아직 골프 가방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전체 고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환불 절차를 밟지 못한 회원은 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탈의 요청하신 분들도 있었나 봐요. 이제 불안하니까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안심을 시키면서 탈의는 자꾸 미루고 회원을 계속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월 초까지도 계속 이렇게 글이 올라오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주는 해당 사업자가 3개월 넘게 임대료와 공과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9월까지나 10월까지만 안 되고 그다음에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전기세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만도 한 4천 한 2,300 정도 안 냈고.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건물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폐업했을 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차료나 공과금도 밀린 적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원권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회원을 안 받고 있었어요. 못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12월 중순부터요. 사업장 폐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용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장을 폐업을 했는데 돈을 받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이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내가 다른데 진짜 돈을 벌어서라도 돈 빌려서라도 너희들 주겠다.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